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네. 저한테 이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뭐 어떤 악한 감정이 없지만 저한테 해가 또 미치는 그런 또 관계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관계를 또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네. 피해야 될 사람의 유형. 네. 유형.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아, 근데 사람이니까 어차피 혼자서는 못 사니까 인간 속에서 다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인간 관계를 맺게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내 운 자체도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첫 번째. 그냥 제가 이게 뭐 모든 분들이 아, 저 사람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평상시에 성격이 되게 얌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운전대만 잡으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막, 막 욕설하고, 아, 저거, XX, 뭐야, 나, 막 이렇게, 그렇게 분명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땐, 그런 분들은 내면에 있는 성향 자체가 좀 폭력적이거나 난폭하다. 예. 네.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런 남자분들을 만나면 안 되겠죠? 네. 네. 무섭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일 텐데 네. 언제 어느 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자분들께서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뭐 보통 욕 저도 운전대 잡으면 네. 예민해져요. 누구나 다 예민해지죠. 네, 그죠? 네. 네. 그냥 저기 뭐야 앞에 차 늦게 가도 아 왜 빨리 안 가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평범한 거고 네. 욕을 하거나 막 차 세워놓고 내려서 막 하는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친하다고 생각해서 귓속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왜 시끄러우면 주위가 시끄러우면 안 들리니까 귓속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소에 주로 말을 할 때 귓속말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있어요. 주위에 분명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있어요. 네, 그거는 너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왜? 말로 그렇게 할 뿐이지 누구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이런 분들이랑은 비밀이란 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 나 절대 얘기 안 해. 걱정하지 마. 라고 해도 뒤돌아서 누군가한테는 또 발설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귓속말 하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네. 또 네. 뭔가 앞에 사람이 있는데 네. 둘이서 이렇게 귓속말 하는 거 그 자체도 매너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너무 나빠요. 네. 아, 저 사람 좀 도대체 뭐야? 나를 옆에다 두고 왜 자기네들끼리 얘기해? 네. 그러니까 이거 또한 성격이 좀 모난 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 자체는 하지 네.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유형의 분들은 피하시기 바래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세 번째, 저 야 10원 뭐 예를 들어 야 100원만 줘봐, 야 500원만 줘봐. 네. 빌리는 건지 삥 뜯는 건지 그냥 달라는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잔돈폰을 빌리는 거를 네. 쉽사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네, 남의 돈을. 네. 아, 이거, 그리고 빌렸다 줄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물론 뭐 공손하게 저 100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말투와 상관없이 잔돈폰을 빌리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뭐 큰 돈은 때로는 이제 사업을 하거나 하다 보면 필요한 네. 돈일 수도 있고, 또 뭐 친구들끼리는 1,000원, 2,000원 뭐 빌렸다가 갚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돈의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잔돈폰을 빌리는 자체가 아, 난 이거 안 갚아도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밑바닥에 깔고 그렇게 항상 번처럼 네, 그렇죠. 네. 1,000원 달라 했다가 그 다음에 2,000원만 줘봐 5,000원만 줘봐 근데 네. 이런 잔푼대기 달라 하기도 또 치사스럽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는 사람만 피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일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은 다른 일로 인해서도 나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자, 남녀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뭐, 금전 거래는 특히나 연인 사이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돈이 거짓말 친다고 해야 되나? 네. 사람이 거짓말 친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돈, 금전으로 엮이면 어쨌든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 남한테 그런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냥 내놔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속에 살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서로 존중을 하고 또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받고 보듬어주고 그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이런 잔돈푼에 빌리는 걸 쉽사리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이가 돈독했다가도 끝으로 갈수록 점점 외면할 사이, 멀리해야 될 사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네.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됐던 시절이 제가 있어요. 아, 있어요? 제 주변에 딱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멀어진. 네, 멀어져요. 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되면 그게 열 번이 되고 처음에는 만 원만 빌려줘 했다 그게 1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고 안 갚으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진 분은 정리하세요. 네. 암만 좋아도 네. 내가 소중하지 상대방이 소중한 건 아니야.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예전에 어떤 남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네. 내 친구한테 이렇게 동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라도 정리가 됐으면 그것 또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또 네 번째. 저희 이제 뭐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네. 근데 이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말로는 내가 63빌딩도 사다 줄게. 예. 안 팔려요, 63빌딩.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듯 혀 끝으로 나오는 얘기가 진실이 없는 사람. 아. 예. 한 번, 두 번은 그냥 아 그래 잊어버렸나 보다 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건 그 사람 습관성이에요. 어떤 습관성. 사람한테든 아 이건 아무것도 아유 이런 거 내가 뭐 거짓말 쳐봤자 어떻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분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끔찍해요. 네. 소름 끼쳐요 진짜. 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네. 이런 성향은 나 상갓집 갔다 올게 하고 바람 필 수도 있겠죠. 그죠? 아, 네. 피죠. 네. 약속이란 걸 모르고 진실과 네. 거짓에 대한 그 잘못됨을 모르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내줘야 되겠죠? 네. 혼내주셔야 되고 또 혼나게 네. 되겠죠. 네. 그렇게.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약속, 거짓말, 진실되지 않은 사람.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이 인간 세상에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신뢰가 있어야.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은 좋아도 또 이분 또한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본인만 피해를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한테까지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일찌감치 정리정돈을 합시다. 예, 한 표 던질게요. 아, 네네. 옳으신 말씀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네.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궁합봐주죠?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이거는 이제 연애해도 그렇고 결혼 날짜 잡으려고도 하기 전에 궁합 보시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 사주에 공망이 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공망이란 건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천중살이라고도 해요. 천중살. 네. 그리고 빌공에 망할 망자거든요. 네. 일단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죠? 감독님. 네. 네. 그죠? 완전 안 좋아요. 네. 공망이란 사주, 그 사주의 공망이란 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왜 피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진짜 막 부푼 꿈을 안고. 근데 이 남자랑 살다 보니까 자꾸만 나한테 피해를 줘. 네. 네. 뭐 그러니까 친정 식구가 됐든 시댁 식구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친구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공망이 낀 사주의 분이랑 결혼이나 연애를 하게 되면 내 실속은 전혀 차릴 수가 없다. 아, 그 네. 사람 위주로 끌려가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결론은 해주고 나는 욕먹게 되는 거죠. 네. 네. 고마움을 모른다. 고마움을 모른다. 네. 아마 지금 이 또 영상 보시면서 동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내가 그때 이놈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몰랐겠죠. 내가 저 집 시댁 식구라든가 아니면 처갓집 식구 매겨 살리느라고 내가 진짜 등꼬리가 휘었다 휘었어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건 아마도 궁합을 보시면 분명히 한 분 중에 공망이 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공망이 끼든 돈을 달라고 하든 좋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죠. 예, 피해서 행복해진다면 그 또한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공망이 있으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면이 강하고 네. 개인주의. 너 짜장면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서도 짜장면 먹을래 하면 난 짬뽕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물어봐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해요. 네. 강하기 때문에 배려심이 없어요. 네. 그러면 연애할 때 결혼하고도 외롭게 되겠죠. 네. 근데 차라리 옆에 없을 때 외로우면 나 혼자니까 외롭다고 스스로가 인정이 되지만 누군가 있는데도 외롭고 그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든데도 버티려고 하시면 그거 진짜 미련한 거예요. 네. 아니다 싶을 땐 그냥 확실히 잘라버리셔야 돼. 뒤도 버리지 말고. 네. 보면 안 돼. 진짜. 아. 갑자기 제가 열변을 토하게 됐어요. 선생님, 저도요. 네. 선생님, 냉면 좋아하세요? 냉면, 예, 좋아해요. 비빔냉면하고 회냉면은 예. 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먹을래? 나는 회냉면. 너는? 난 비빔냉면. 나왔어요. 네네네. 회 맛있겠다. 우리 뺏어 먹어. 짜증나. 진짜.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그걸 가져가면 제가 비빔냉면이잖아. 예, 그렇죠. 예. 가격 차이도 없어. 없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진짜. 그거 아마 사주에 공망이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 점심 때 뭐 먹을래 했을 때, 예를 들어, 김밥을 한 줄만 갖다가 나눠 먹자, 전 이런 것도 싫거든요. 그냥 왜 뺏어 먹을 거면서. 네. 그냥 자기 거 시켜 먹으면 되지. 네. 그죠? 맞습니다. 아, 웃겨 죽겠어. 그리고 또, 공망이 낀 사주들은요. 네. 밖에 나가면, 와, 끝내줘. 저 양반 진짜 최고야. 이런 사람 없어. 코인 소리 듣고 살아요. 근데, 가정이 됐든,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완전 빵점인 사람이에요. 아... 네, 진짜 피하셔야 돼요. 네. 이 괴로움을 여러분한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이 또한 네. 네, 피하셔야 될 거고 네. 또 여섯 번째. 네. 저희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네, 눈을 마주쳐야 되죠. 네, 눈을 마주쳐야죠. 그죠? 네, 아이콘택. 네. 아이콘택을 해야 저 사람이 아 나를 진짜로 생각하는구나. 네. 그 사람 믿음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떠한 사람 중에는 말을 할 때 눈을 못 마주쳐요. 네. 왼쪽으로는 눈동자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위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내면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절대 안 나타내요.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렇듯 본인의 진실을 내보이질 않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나 너 싫은데도 불구하고 좋아 좋아 자기한테 필요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네. 네, 진심이 아니라 그건 이거는 이용이죠. 이용. 이용. 네,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 볼 때 왜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상처받은 분들 있잖아요. 네. 나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날 좋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상처 깊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얘기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아. 봐도 그냥 한번 쳐다보고 다시 위로 밑으로 막 내리고 옆으로 좌우로 흔들고 그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본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 또한 다 진실이 아니니까 아, 나 너 이뻐. 나 너 좋아해.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결론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돈 좀 줘. 나 뭐 갖고 싶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눈동자를 못 맞춰요. 네. 여러분들 분명히 맞을 거예요. 제 말이. 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조건이 좋아. 그럼 네. 언제고 떠날 사람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소개팅 자리에 갔는데 누가 너를 못 쳐다봐. 그러면 그냥 더 이상 그냥 차만 마시고 땡. 네,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또한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위에 상사나 밑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아이 컨택을 못한다. 그러면 뭔가
본인한테 죄 지은 게 있다든가, 뭐, 잘못했다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을 지금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내 속내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겠죠? 아, 그렇겠네요. 사실. 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아니, 본인들이 뭐 카멜레온도 아니고 왜 변하십니까?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한결같아야 돼요. 네, 그럼요. 네. 사람이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네. 언제 어느 때고 변할 것 같으면 그냥 무인도 가서 혼자 사세요. 네. 네. 요즘은 한결같다고 네. 해서 무시당하는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죠. 네. 착하면 바보소리 들어야 되고 네. 이용당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제가 이제 점을 보다 보면 연인관계에서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아.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뭐 속상한 얘기 들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면 일단 사람을 사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터 아예 이걸 알고 있으면 나쁜 건 피해 가야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오늘 이 내용, 이 영상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많을 거예요. 네. 네. 여기 와서 울고 불고 짜고, 그래, 헤어져라고 가르쳐줘도 네. 남녀 관계는 본인, 둘만이 아는 또 세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아니라고 말해주면, 진짜로 그 말 믿고 따르시는 네. 게 맞아요. 네, 네. 맞죠. 네, 선생님 오늘 네. 이런 아주 훌륭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항상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고 그죠? 그건 또 저 또한 똑같아요. 아, 어떤 사람 신경 쓰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냥 얼굴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인복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타고난 인복도 물론 있겠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생년월일 시간 이건 이제 바꿀 수가 없어. 사주는 그죠? 하지만 뒤에 따라 붙는 팔자라는 건 바꾸라고 있습니다. 타고날 때 선천적인 운도 물론 있겠지만 후천적인 운, 그래서 이 운을 개운하는 거, 요즘은 뭐 풍수소품도 있고 이름을 개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무속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막힌 운세가 있으면 뚫어서 예, 또 좋은 운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대운이 들어왔을 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꽃감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인간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직성이 있거나 사주에 많이 빌고 살아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시는 분들은 그 운 자체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 나한테 운이 생의 기운을 북돋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복이 난 타고나기를 인복이 없는 것 같아 이렇다고 좌절을 하실 필요는 없어. 왜? 인복 자체도 개운으로 함으로써 나한테 주위 사람들을 변화를 갖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또 나한테 도움이 돼서 어떠한 나도 큰 계단 올라가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꼬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인복에는 처복도 있고 남편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고 또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밑에 직원복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떠한 무리를 이끌고 갔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일에 진전이 있습니다. 목표를 갖고 어떤 일을 쟁취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일을 하는데 정말 아홉 명은 나를 내 말을 잘 듣고 잘 쫓아와 그리고 일을 순리적으로 잘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은 참 청개구리야. 이 한 사람 때문에 흙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높으신 분이 어떤 좌지우지를 해가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을 하냐에 따라 그 청개구리도 잘 따라오냐 아니면 정말 나한테 빚을 꼽느냐 이게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정해져 있는 내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사람 부자가 부자다 이 말도 있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주위에 그냥 불필요한 사람을 많이 둔다고 해서 그것도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나한테 왼팔 오른팔이 돼서 천군사 만군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 그것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보다 진짜 알짜배기 예, 그런 사람들 두 사람만 있어도 나한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잘 버틸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 차라리 그냥 주위에 사람 없어도 내 혼자 힘으로도 버티고 나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마음 먹고 잘 이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순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 무리가 형성이 돼야 추가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발판도 마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의 힘은 약할 수도 있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힘이 뭉쳐지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뭐 지방선거다 뭐 요즘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선거를 앞두신 분들은 그 혼자 개인의 능력이 암만 특출나고 재주가 좋아도 본인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에 이제 군중들이 나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앞에선 끌어주고 뒤에선 밀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예, 이게 다 받쳐줘야 내가 어떠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인생살이 또한 똑같다고 봅니다. 네. 인성이 좋은 사람, 인복이 좋은 사람. 자, 이건 뭐냐? 능력보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좋은 사람, 또 성취가 큰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취가 크고 어떤 결과치가 큰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부자나 재벌,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빠르거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0원을 투자를 해서 똑같이 1,000원을 버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0원 투자해서 1,000원을 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원 투자해서 마이너스를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결과치는 사람마다 각각이 틀리다. 운도 따라줘야 되고 내 주위의 환경도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의 운도 같이 모아지면 이게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인복이 없다. 이거는 뭐냐? 인복이 없다는 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단 명화당 처녀보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주위에 살펴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 더 통할 것 같아요. 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나한테 신경 쓰기보단 이 사람한테 신경 쓰고 또 어떤 일을 이제 추진함으로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결과에 다가서기까지가 그 굴곡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 것이다. 내가 이제 소비하는 게 쓸데없이 소비하는 게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복이 없거나 인성이 약하시면 또 뭐냐,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어떠한 일을 성취를 했는데 아이고 윗사람이 똑 따먹었네,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네. 그리고 나는 어떤 이제 뭐 무리 속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성과를 또 내 결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과가 적다, 기회가 잘 오질 않는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질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좋고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인복이 있어야 된다, 인성이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내가 인성을 좋게 하는 방법,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남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셔야 돼. 자, 이게 꼭 나 잘났어, 내가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아? 이렇게 잘난 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사랑을 하고 내 자존감을 높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뭐냐, 주부님들, 어머님들, 내 생각 안 하고 자식들 위해서, 자식들은 식은 밥 안 주려고 쌔밥 해서 주고 내 신랑 식은 밥 안 주려고 나는 식은 밥 먹고 다른 사람은 좋은 반찬에 막 챙기죠. 나 옷 안 챙겨도 다른 식구들은 옷 새 옷 사주고 좋은 옷 사주려고 챙기시는 분들 있을 거야. 당장 이것부터 뜯어 고치셔야 돼. 자, 뭐 더 좋은 거 가지시라는 게 아니야. 다른 가족 챙기는 만큼 본인 것도 챙기시란 얘기예요. 나의 존엄성을 내 스스로가 알아줘야 가족들도 아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다 떠받들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대우해주는 만큼 본인네도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으시려면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갖자.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속하는 거예요. 다른 타인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양보하지 마시라. 예, 그게 무조건 인정받고 착한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입속도 차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더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대우받게 되실 일, 그리고 주위의 인복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일 이제 첫 번째는 내 가족의 그 테두리에서 푸대접 안 받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접을 받으시면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깥 생활도 똑같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동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남들 배려하고 남들한테 양보하는 삶은 좀 아니라고 봐요. 내 자신 스스로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고난 사주에, 예를 들어 뭐 철학을 보거나 점을 보거나, 요즘은 일반 분들도 내 스스로의 삶이 어떤가, 내 사주가 어떤가 해서 이 오행도 공부하시는 분들 많고요.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라고 하면 예, 제가 개인적으로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 사주에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이런 것 또한 내가 인복을 넓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아 그럼 사주를 바꿀 수가 있나요? 물론 태어난 연월 일 시간은 못 바꾸죠. 바꾸려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거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모자란 부분 이거는 곧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랑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인생 자체의 흐름이 언젠가는 확연히 눈에 띄게 틀려지게 돼 있습니다. 아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도 꼭 성공할 수 있어.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 아유 나는 살아도 맨날 똑같아. 지긋지긋하다. 아유 진짜 여기서 언제 벗어나지? 난 해도 안 되네. 아유 이제 뭐 인생 다 살은 것 같아. 안 되는 거 더 이상 하면 못하겠어.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시면 암만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 철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운이 본인들한테는 생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항상 이게 있어요. 아, 좋은 운이 들어왔다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생기나요? 네, 내년부터는 운이 좋다는데 뭐 내년이나 작년이나 뭐 올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기는 너무 답답하니까 풀리는 게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정말 어떠한 좋은 운을 받아들일 그럴 계기가 돼 있는지 내 마음가짐이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지 이런 것 또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마음가짐 자체를 긍정적인 요소로 바꿔라. 이 또한 내가 인성이 좋아지고 인복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오늘 때거리가 걱정이고 오늘이 가면 내일 당장 들어갈 돈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앞으로 잘 되겠지, 앞으로는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에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이제 항상 똑같아. 내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약을 먹었는데도 아이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까? 이런 의심병이 있으면 약발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똑같아요. 생각의 차이에는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분명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고쳐먹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복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는 세 번째로 인간정리가 있습니다. 네, 악연이든 필연이든 또 내 잔정에 이끌려서 쓸데없는 인연들을 주위에 두고 가지 않나. 아, 머릿속으로는 나 쟤랑 헤어져야 해. 쟤 만나서 좋은 꼴이 없는데 분명히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일이 계속 생겼어. 그래도 여지껏 만나온 세월이 있으니까 쉽게 자르질 못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인복이 좋아지려면 내 주위에 불필요한 그런 인연법들이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화분이나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 필요 없는 거 깎아내면 또 새로운 순이 또 돋고 나뭇가지가 또 잘하잖아요. 그것은 인간관계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물론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걸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연들 있잖아요. 네. 내가 이 남자를 만나. 예를 들어, 예, 여자분을 만나. 그냥, 아우, 정 때문에. 아, 정? 뭐, 미운 정도 정이요. 고운 정도 정이요. 하지만 필요 없는 건 끊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인간 정리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그 인간이 끊어져서 이거라도 없으면 나는 더 허전하고 허무할 텐데, 아, 그러면 또,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인간 정리가 되면 새로운 인연법에 다리를 놔서 더 좋은 인연들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왜 진작에 정리를 못했을까? 아차 하시는 분들 오늘 당장이라도 인연법을 정리정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복이 좋아진다는 건 내가 이제 그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물론 나한테 도움이 되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피해만 안 줘도 그것도 인덕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아우 저 사람 너무 착해.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기 좋았죠. 지금은 제가 손님들께도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런 말 결론은 당신 이용해 먹기 좋다는 얘기나 똑같다. 네, 맞아.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왜? 이게 항상 마음은 아 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오지랖 피우지 말아야지 그래도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영상 보시면서도 아 동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난 어느새 또 하고 있대. 예,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잔정에 이끌려서 오지랖 피우는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에 이끌려서 정리 못한 인연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인간 정리도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분들이 다 주위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주고 나를 위해서 같이 이제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는 사람 그리고 남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나란 존재도 다른 사람한테 귀인이 되고 좋은 인연법이 돼야 되겠죠.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